대한민국 축구의 봄, K리그의 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혁동과 감독 하나은행 K리그원 2024 3월의 첫 주말에 펼쳐지는 강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2024 시즌 개막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나서는 강원FC의 베스트 11입니다. 이광현 골키퍼, 그 위에 수비수 4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이기혁, 강투지, 황문기, 미드필더 4명, 양민혁, 김강구, 김희석, 갈레고, 최전방에 2명의 선수를 내세운 강원입니다. 이상원과 가브레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제주에서 활약했었던 이기혁이 강원으로 옮겼고요. 네. 또 평상시에 보던 미드필더나 측면의 풀백이 아닌 오늘 센터백으로 자리를 합니다. 자, 원정을 떠나온 제주입니다. 김동준 골키퍼, 역시 백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주용, 임채민, 송주훈, 김태환, 그리고 미드필더 4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이스, 김건웅, 이탈로, 서진수. 최전방에 유리조나탄과 박주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송주훈과 임채훈이 여전히 센터백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자, 주목해야 될 선수 이탈로입니다. 네. 이제 강원과 제주의 2024 시즌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강원, 화면 오른쪽에 제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투지가 기다렸다가 머리로 앞으로 공을 보내줬습니다. 헤딩 경합. 시작부터 한번 중원에서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양팀이고요. 왼쪽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자, 끊어냈어요. 왼쪽으로 올라가고요. 가운데 쪽 열어줬고요. 그대로 오른발 슛. 맞고 글자 아직 박스 안쪽.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끊어냈어요. 끊어냈어요. 선제골입니다. 정답입니다. 35초 만에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는 강원이에요. 자, 1분이 되기 전에 선제골을 터뜨리는 강원입니다. 어떻게 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골을 뽑아낼 수 있을지. 이상원 선수가 올 시즌 강원의 첫 골을 기록해냅니다. 엄청나네요. 측면을 허물어 내고 중앙으로 볼이 들어왔을 때 사실 후당탕탕 경합 상황이었는데 네. 집중력을 살렸던 이상원의 기가 막힌 골이 터졌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제주 선수들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강원이고요. 그렇군요. 자, 이 상황에서 압박이 벗어나면 뒤쪽으로 바로 때려놓죠. 오른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갈레고인데요. 갈레고 앞을 송주훈이 막아봅니다. 그리고 고영진 주심은 갈레고에게 일어날 것을 지시합니다. 자, 가브리얼이 볼을 빼앗아 냈었고, 자, 슈팅을 때리기에는 각이 없다 보니까 뒤쪽에 있었던 선수에게 패스를 했었는데, 자, 김태환이 흥거해냈습니다. 예. 오른손을 들어 올렸고요. 김강국이 돌려줬어요. 감아 올렸습니다. 헤더.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공. 치고 올라가면서 바로 올려줄 듯 하다가 멈춰 세우면서, 자, 크로스 반대쪽. 헤더. 머리로 맞춰보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먼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크로스가요, 가브리엘을 향해서 정확하게 들어왔었고요. 네. 자, 이마까지 맞춰봤었던 가브리엘인데 마지막 좀 약했죠. 아, 그렇습니다. 자, 헤이스가 이제 오른쪽에서 또 프리킥이 주어졌고요. 이번에도 이종의 왼발입니다. 펀칭으로 멀리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 왼발 내려봤었던 김태환. 네. 자, 16골의 세트피스 골 중에 10골이 코너킥이었습니다. 네. 짧게 내주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높게 뜬 공 이탈로! 들어갔어! 이탈로! 캐리가 데뷔가! 이탈로의 캐리그 데뷔골! 원톱골로 장식을 합니다. 자, 제주의 팬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키는 이탈로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원톱 발리골이에요. 엄청난 원톱골을 기록한 이탈로가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번에 길게 헤더. 사실 제주가 공격이 좀 제대로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쓰지 못하고 있어 세트피스에서 실마리를 잡았는데요. 주고 들어왔는데 서진수! 유리와 서진수가 호흡을 맞춰옵니다. 한번 접어내면서 왼발로 낮은 크로스에. 자, 찬스! 자, 와! 순간 역동적이 걸렸습니다. 아, 하지만 공은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상원이었습니다. 윤석영. 오, 자, 제주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주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또 한 번 아크전기에서 서진수가 왼발로 때려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강원이 아주 시작하자마자 선제골을 가져갔었는데 네. 그래도 전반전 안에 제주가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원점으로 경기를 돌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강원, 화면 왼쪽에 제주가 자리합니다. 본인이 상대가 압박해오면 탈압박하는 그런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가 지난 시즌에 좀 고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중앙에 최영준 선수의 부상이라든가 구자철 선수의 부상이 좀 어려웠는데 그렇다! 아, 거의 뭐 아크로바틱하게 공을 건드려냈던 유리조나탄이었습니다. 네. 강원의 축구 팬들은 가브리엘의 그 승강 플레이오프 홈에서 자 좋은데요. 돌아섰어요. 칼레고. 좋아요. 좋아요. 달려들면서 건드려봤던 가브리엘인데요. 흘러가 버립니다. 네, 갈레고와 가브리엘이 또 한번 사고 한번 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이탈로 유리 조나탄 충분히 제공권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올라왔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유리. 뒤에서 다시 한번 머리로 맞춰봅니다만 박스 밖으로 공이 나옵니다. 자, 자꾸 빙글 돌아서면서 크로스. 아, 김세웠어요. 골문 앞에서 그대로 나가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자, 확실히 이제 높이 싸움을 걸 수 있는 제주다 보니까 네. 측면에서 과감하게 올려주죠. 그렇습니다. 야, 지금도 뭐 크로스의 궤적 보세요. 제대로 감기했었고요. 아, 무섭게 휘어져 들어왔고 유리와 진성욱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던 진성욱 이탈로. 자, 진성욱이 돌려받았고 원터치 패스. 돌아서면서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김태환 한번 접어냈습니다. 김태환 김태환 왼쪽 골대로 살짝 빗나갑니다. 먼 거리 김태환 오른발로 감아 올려줬고 길어요. 와, 다시 한번 골대 왼쪽을 살짝 벗어납니다. 킥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지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와, 이 먼 거리 지금 이과영 골키퍼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이 크로스도 완전 구석을 노렸어요.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이탈로. 자, 헤더 정확하지 못했어요. 유리 조나탄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크로스. 오! 유리 조나탄에 닿지 못합니다. 김강국 뒤로 넓게 반투지. 오른쪽 주고 박스 안을 바라보면서 크로스 넘겼어요. 잡았다. 놓쳤습니다. 자, 왼쪽으로 그랬죠. 또다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영준 주신 VR 쪽에 일단 신호를 듣고 있는 보네요. 필드 리뷰를 선언합니다. 네, 김동준 골키퍼가 볼을 캐치하는 그 상황에서 네. 자, 가브리엘의 헤더 경합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골키퍼의 부딪힘에서의 차징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인을 빠르게 끝낸 고영준 주심 판단을 끝냈고요. 판독 결과 골이 취소가 됩니다. 골이 취소가 됩니다. 결국 양 팀은 다시 1-1 네.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자, 김동준 골키퍼가 볼을 캐치하는 그 과정에서 가브리엘의 골키퍼 차징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잃었었던 김동준 골키퍼가 정확하게 볼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탈레스와 눈을 한번 맞췄습니다만 유리 조나탄에게 넘겨줬고 다시 이탈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탈레스에게 넘겨줍니다. 탈레스 왼발 슛. 좀 욕심을 내봤었던 탈레스였죠. 네. 이 경기 중 10분 전에 골이 나오면서 무승부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끝까지 양팀 모두 태클 좋았고요. 태클을 통해서 막아보려고 합니다. 아, 흘러나가는 공. 자, 가브리엘 뒤로 다시 내줬어요. 떠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진스 라인에서 유리 조나탄만 남게 된 가운데 강원이 치고 갑니다. 태클을 통해서 한번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부딪힘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빠르게 열어줬는데 카미야 찔러 넣어줬어요. 왼쪽으로 이어줍니다. 자, 이상원이요. 왼쪽 왼발로 때려봤었던 이상원. 그러면서 오른쪽 코너킥 높게 가운데 쪽으로 아크 전면 오른발 슛. 알리슛을 때려봤습니다만 크게 벗어납니다. 카미야 안쪽에 준비하고 있는 가브리엘. 카미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펀칭! 밀어내는 김동준 골키퍼고요. 박스 안쪽! 자, 살짝 내려가면서 해봤죠! 막아냈습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내요!
볼이 오는 게 보였을까요? 와, 여기서 지금 자, 강지훈 선수의 슛을 와, 이거 정말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동물적인 순발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막아내요.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강원 선수 입장에서는 코너킥을 왜 주지 않았느냐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수심의 판정이고요. 네. 자, 오늘 양팀 1대1로 개막전을 끝내게 됐는데 자, 1대1로 마무리하기는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었던 1라운드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